예, 할렐루야. 20년 된 허리 디스크와 역류성 식도염이 치유되었습니다. 백기진 성도님은 2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시고 뼈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. 여기 오실 때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허리에 너무나 통증이 심했고 앞으로 숙이거나 뛰는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. 근데 어제 치유 시간부터 계속 이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고요. 오늘은 완전히 그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한번 뛰어보시고 숙여보세요. 예,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고요.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이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한 증상이 계속 있으셨는데 취하세요. 그 증상도 기침도 멈추고 목에 간질간질한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이 치유되었습니다. 또 우리 성도님이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이 오랫동안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었는데요. 오늘 그 마음의 무거움도 깨끗하게 시원하게 치유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